언제나 여러분들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오늘은 40대 중장년 고독사와 5060세대의 우울증상, 그리고 5060 은퇴자의 재취업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장수입 법칙에서는 댁에서 사용하시는 안마의자 사용에 대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40대와 60대 사이에서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50대, 특히 한국의 50대는 밝고 힘찬 느낌보다는 왠지 불안하고 힘든 느낌을 먼저 들게 합니다. 안정적인 느낌이어야 할5060 세대가 사회적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 역시 작년에 우리 나이로 50에 진입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봐도 일반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 인생 친구들의 모습을 언제든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장년 남성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연령대가 고립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세계일보입니다. 가족 해체 민낯, 무연고 사망자 급증, 사업 실패 등 생활고에 가족과 분리, 고시원 여관 전전하며 사회와 단절, 무연고 사망자 수 고령층이 많지만 복지정책 소외된 40, 50대 증가세, 40대 미만 남성 증가율 무려 142%. 전문가, 모든 연령 포괄 대책 필요.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42명에서 2018년 87명으로 두배 증가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전달되었듯이 40세 미만 남성의 증가율은 142.3%에 달합니다. 2018년 한해 증가율을 봐도 40세 미만 남성의 무연고 사망자 증가율은 40%로 6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60대와의 그 차이는 불과 1.1%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 사업 실패, 또 기러기 아빠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과 동시에 가족 및 사회와의 단절 현상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사회복지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40대 및 50대 중장년 남성들에 대한 구체적 사회 보살핌이 하루속히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국 사회와 경제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4월 9일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너무 힘들었다. 짓눌린 아버지들. 작년 50대 무연고사 남 513명, 여 63명. 왜 차이 큰가? 도와달라 말 못하고 소가리만. 술, 담배 의존하다 벼랑 끝 몰려. 2012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50대 남성은 231명, 여성은 24명이었고, 2013년에는 299명 대 40명, 2014년은 306명 대 31명이었습니다. 2018년 역시 남성 513명, 여성 63명으로 8.1배의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부장적 문화와 자존심이 지배하는 사회적 부담감입니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와 자존심으로 인해 가까운 이들에게 작은 도움조차도 요청 못하고 그저 혼자서 술, 담배에 의존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기사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기러기 아빠들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흔한 기러기 아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영양 불균형과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감정마저 메말라가는 모습 아닙니까? 혹시 기사를 이미 접하셨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40, 50대 중장년 남성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결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060세대의 우울감 또는 우울 증상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난 3월 24일 뉴시스입니다. 고령사회 한국에서 우울감 들어가는 5060.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 지표 중 60대 삶 만족도, 행복도 최하, 우울감은 가장 높아 60대 소득 만족도 10% 못 미쳐 50대도 13.2% 불과, 노동시장 소외, 경제적 불안감 지속, 빈곤 심각, 가족 해체로 잃은 가구 급증, 사회적 고립에 우울감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연령대별 인식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50대가 6.1, 60대는 5.9에 그쳤습니다. 행복감 지표에선 50대가 6.6, 60대는 6.5로 낮았습니다. 반면 우울감의 경우는 50대와 60대에서 모두 3.0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60세 이상 국민의 소득 만족도는 9.2%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습니다.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60세 이상이 10.7%로 최하였고, 두 번째로 낮은 연령대는 역시 50대였습니다. 숭실대학교 허준수 교수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그들이 노후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인 불안감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50대의 경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등 가족 해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은 더욱 높아지는데, 정신질환의 경우 편견이 여전해서 신체 질환과 같이 드러내고 병원 검진을 받거나 치료 약물 복용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5060세대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육체적인 돌봄을 넘어 정신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늘려서 그들이 사회 활동을 늘리고 경제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노인 우울증이었습니다. 물론 시카고 지역 이민 1세대 분들이 우울 증상을 다룬 한국의 환경과는 다른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대상이 한국인 어르신들이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제 연구의 결론 중 하나가 서비스 제공자들이 우울 증상을 가진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와의 단절은 매우 심각한 우울 증상 촉진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우울증 혹은 우울 증상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힘겨워하는 그분들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이나 치료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60 은퇴자들이 재취업에 대한 지난 5월 25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5060 재취업 성공률 83%. 비결은 내려놓기와 스펙 쌓기. 노인 재취업에 드리운 두 얼굴. 지난 4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0-60대 은퇴자 1,808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1,504명을 조사해보니 83.2%라는 예상보다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득, 지위, 직무, 직종 등 네 부분에서 매우 급격한 근로여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재취업 성공 요인은 두 가지. 눈높이 낮추기와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퇴직 전 누렸던 급여, 업무 환경 및 사회적 지위에 연연한다면 재취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층과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직종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서 소위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는 실력 위주보다는 연공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변하고 있어 50, 60 은퇴자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스펙 쌓기 역시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노인 일자리가 점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50, 60세대의 제2의 인생을 향한 도전은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장수의 법칙. 주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룰 예정인데 첫 번째로 가정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안마의자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5일 헬스조선 기사입니다. 건강하려고 산 안마의자가 독이 되는 순간. 안마의자는 부모님께 드린 대표적인 효도 선물 품목 중 하나다. 뭉치고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이라 몸이 자주 쑤시는 노인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다만 안마의자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마의자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이 26.4%였습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나 갈비뼈 등이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척추 질환, 골다공증, 탈구 등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안마 의자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편이 좋고 또 혈압 상승의 위험이 있으니 무조건 강도를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한 강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이상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40, 50대 중장년의 무연고 사망자 급증이라는 우리 사회의 민낯과 50, 60세대의 우울 증상 및 원인과 대책, 그리고 50, 60 은퇴자들이 재취업 현황 등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비교적 폭넓은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50대 전 세대라 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반드시 건강한 것만은 또 아니고 은퇴자라 하여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는 것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와 적절한 가치를 갖고 인생의 제2막을 잘 이끌어 가셨으면 합니다. 뭐 남들 시선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나 자신만큼 가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